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블라우스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패턴은 제가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 앞에 디테일 이 셔링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는 두 개 다 복사를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복사하시고요. 지금 이 원단은 면이에요. 그냥 광목, 흰색 광목 느낌의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활한복 만드는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수 정도의 면입니다. 그리고 조금 고급진 걸로 하시려면 린넨 있죠? 조금 그 여름 느낌의 부피감 약간 뻣뻣한 느낌의 그런 원단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제가 미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원단이 마땅한 게 없어서 사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찾다가 이 원단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쓰던 원단이라 요리조리 써야 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원단 큰 거 가지고 계시면 그냥 놓고 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위아래가 없는 원단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제가 처진분을 안 준 것 같거든요. 1.5cm 처진분을 주고 곡자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진분 좀 접으세요. 자, 여기 밑단은 그냥 1cm 접어받기 할 거라 2cm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cm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여민분이 1.5cm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가 그 안단이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있으시면 얘를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게 재원단으로 해서 이 여기서 골선으로 그냥 이렇게 떠서 이 앞에서 4cm가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4cm를 더 남겨놓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 원단을 좀 아껴서 써야 돼서 이쪽으로 조금만 당겨서 4cm를 넣어볼게요. 껴서 써야 돼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못 당겼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네, 4cm가 나오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4cm 남겨보세요. 4cm 남기고, 자, 여기 다시 그릴게요. 2cm. 네,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cm입니다. 아시죠? 1cm.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1cm. 어깨에 약간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르지 마시고요. 이따가 시접 정리 하셔야 됩니다. 목도 1cm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자, 여기가 지금 밑단이고요. 끝이고요. 자, 0.7cm를 내보세요. 이 끝을 그렇게 해서 자로 이렇게 해서 연결 좀 하세요. 여기가 각이 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1cm. 제가 패턴 할 때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시고요. 자, 자를게요. 여기는 조금 이따 자르겠습니다. 여기는 4cm를 딱 맞춰서 제가 이렇게 자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어서 여기 라인이 약간 고기 졌을 거예요. 그 라인에서 1cm. 자, 여기 자르시면 약간 위가 약간 위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요선을 자르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는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리고 자, 여기 체크지 마세요.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 우선 자, 너치 주세요. 그래야 이따 일하기 좀 편합니다. 너치, 너치. 그렇게 하고, 자, 여기 주름 표시 주시고, 자, 얘를 떼낼게요. 이거를 좀 당기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자르세요. 밑단을. 그리고, 자, 주름 넣지. 여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접어서 자르려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약간 삐져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나오는 곳이. 자, 이렇게 해서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뒷판은. 제가 여기에서 두 번에 떠야 되거든요. 한 번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좀 볼게요. 뒷판은 여기가 곡선이 돼야 돼서. 안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두 번에 뜰게요. 사실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거를 어떻게 떠야 나올지 제가 한번 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보고 이렇게 원단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먼저 원단이 나오는지 대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안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원단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 전에도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응용해서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 뜨고 이쪽에서 하나 하고 그럴 거예요. 잠깐만요. 네, 아까 제가 이쪽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쪽에서 할게요. 그냥 혹시 또 몰라서. 자, 여기는 미미진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시접은 1cm만 있으면 됩니다. 최대한 아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이 밑은 제가 아까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해도 되고요. 자, 여기 시접 1cm. 자, 어깨도 시접 1cm 넣으시면 되고. 자, 여기도 시접을 그려놓을게요. 밑단은 2cm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1cm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내려와야 맞는데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여기가 사선이졌기 때문에 여기가 한 1cm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곡선으로 해야지 여기가 직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의 직각. 제가 그걸 할걸 까먹었네요. 나중에 원단 많이 남을 때 그때 할게요. 근데 입으면 처져 보일 수도 있어요. 많이 그게 되면.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주름 표시 했습니다. 자, 자를게요. 이거는 안 것이 없어요. 자, 주름 넣지. 이 원단은 안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해도 되는데, 안 것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목도 1cm. 자, 여기 넣지 놓을게요. 여기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자, 여기 접을게요. 접어서. 이렇게 뒷판은 그래도 좀 사선이 좀 진해요. 자, 여기는 여기부터 직선으로 자르시면 좋겠습니다. 뒷판도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올려서 여기 너치 좀 놓으세요. 여기. 여기는 그래서 박을 때 이렇게 박아야지 여기가 안 모자랄 거예요. 자, 여기 올리고서 재단을 할걸 그랬네요. 저쪽 할때 그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재단했습니다. 자, 한쪽은 제가 이쪽에서 해야 돼서 이쪽에서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얘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원단이 안 나오면 여기저기 놔봐서 방법을 찾으시면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식사 방향 좀 맞출게요. 해야겠네요. 여기 올이 보여서 자, 이렇게 하고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똑같이 자르시면 되고 여기 저같이 안 해도 여기 라인 하나 넣으세요. 뒤 중심에 어깨 자르시고 까지 가서 네, 자르시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2cm 시접. 여기 1cm 시접 있었잖아요. 이거를 요거 포인트로 해서 직각으로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자, 이거를 안 그러면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접어서 자, 얘랑 똑같이 자르고, 자, 여기도 이거 먼저 자르고, 얘는 지금 모양이 잡혀져 있어서 안 해도 되는데, 얘도 이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저처럼 하나를 잘랐으면 똑같이 자르면 되거든요. 자, 얘도 펴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밑단을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지금 시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넣지. 그래야지 여기가 안 당겨요. 지금 1cm로 접어받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나머지를 뜰게요. 자, 여기 원단이 작아서 제가 작은 것도 끝낼 때까지 좀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러플이거든요. 자, 러플 할 곳을. 자, 이게 지금 식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길이 방향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생각보다 꽤 많이 남았네요. 그래도 쓸 만큼.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처음에 얘를 복사를 안 했거든요. 얘 복사 좀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복사하세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다 놓을게요. 놓고. 자, 연필로 그릴게요. 작은 거. 이렇게 하고. 목 라인 그리시고. 자, 식사 방향은 지금 이거라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자르세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큰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시면 되고 자, 식사 방향은 이렇게입니다. 자르시고 얘 이제 변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차 변형 안 하고 제가 그냥 할게요. 다이렉트로.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10에서 12cm 정도 벌리라고 제가 그렇게 했네요. 이게 위에 거랑 밑에 거 중에 위에 게 주름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렇게 멘트를 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네, 여기서 해볼게요. 자, 이걸로. 이게 안 것이 없어서 그렇고 그냥 할 거거든요. 근데 안 것이 있는 원단은 오른쪽 왼쪽 해서 얘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평직이에요. 평직은 보통 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거를 놓을 건데요. 자, 여기를 제가 이무이로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벌려줄게요. 여러분들 패턴 왔을 때 그때 벌리라고 한 그 라인을 자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냥 4등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선 하나 그려서 미미지 빼고 제가 라인을 잡을게요. 미미지 빼고 자, 시접 1cm 그리시고 자, 이거를 밑에서 첫 번째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을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32cm거든요. 제가 10에서 12를 벌리라고 했는데 자, 15cm를 벌릴게요. 자, 여기 핀 꽂고 첫 번째 제가 접은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 자르고요. 자, 각각 5cm씩 벌려서 제가 15를 벌릴게요.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거 아, 네 개니까 5cm 네 개면 하나, 둘, 세 개네요. 벌릴 곳은 세 개. 네, 5cm씩 벌릴게요. 자, 두 번째 거. 여기도 5cm.
세 번째 거. 5cm 돌리시고, 이렇게 네 번째 거. 자, 이렇게 되셨죠? 자, 이거를 하나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자, 이게 마라바퀴가 0.7cm만 있으면 돼요. 자, 제가 1cm 보고요. 여기 그려놓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지금 하늘색으로 하는데요. 흰색으로 하세요. 흰색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도 1cm. 여기 무기니까 1cm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르세요. 그래서 작업은 여기랑 여기랑 먼저 마라받기 한 다음에 5번 땀으로 두줄 셔링분. 이거는 여기 이렇게 꺾으신 다음에 여기 목을 자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미지 빼놓고. 자, 그래서 큰 쪽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른 쪽,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저거보다 조금 더 넣을게요. 자, 얘도 여기 포인트로 해서 4등분 했습니다. 자, 직선 하나 제가 그릴게요. 이게 지금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선에만 그리고 첫 번째 거를 여기에다 핀을 꼽을게요. 자, 여기가 첫 번째고요. 자, 얘는 5cm, 자, 8cm 줄게요. 이거 자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 8cm. 자, 두 번째 거. 놓으시고. 여기고요. 얘 자르고, 자, 8cm 주고, 세 번째 거, 핀 꼽으시고, 여기 자르시고, 여기도 8cm 하셔서 마지막 거 대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일자로 연결하세요. 자, 직선으로 연결하세요. 조금 그 잘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약간 그래요.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시접 1cm, 목도 시접 1cm. 1cm, 1cm. 자, 여기도 1cm. 자르겠습니다. 여기 접어서 자르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되고요.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인바이어스, 목이 인바이어스예요. 그래서 인바이어스 하셔야 되고, 여기 제가 커프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프스. 잠시만요. 29. 네, 충분하네요. 자, 여기를 제가 11을 잡게요. 11. 하시고, 여기 시접 1cm. 자, 29cm. 29. 시접 1cm. 자, 이거 자르겠습니다. 이거 자르시고, 그다음에 자, 이걸 이제 밥질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앞판이거든요. 자, 여기 앞판에 가위밥 농부 있습니다. 그거를 잘깐만요. 이게 없어도 되네요. 자, 이거 꺾으세요. 바깥에 있는 걸 꺾으세요. 이렇게 해서 잡으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쭉 위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고, 자, 뒤쪽에도 뒤집어서 가위 찝는 거, 바깥쪽에 가위 찝는 거 접으시고, 3cm 체크하세요. 제가 이거를 초크로 할게요. 이쪽이 거치되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그 너프를 여기에다 물려야 돼서 그래요. 자, 3cm. 그려야겠네요. 정확하게 해야 돼서 이 겉으로 올라오는 거라. 이쪽을 제가 겉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얘를 꺾어주세요. 반듯하게. 사이즈가 작으신 분은 2.5를 하셔도 되고요. 사이즈가 막 120, 130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3.5cm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약간 작은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20, 130 되셔도 3cm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릴게요. 그냥 3cm, 3c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뒷판이고요. 잠깐만요. 앞판에, 하시고요. 지금 이쪽이 안쪽이거든요. 안쪽에 시접 쪽에다가 식서 테이프 좀 치세요. 여기가 네, 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뜯어낼게요. 봐서 안 틀어도 안 뜯어내도 되면 안 뜯어내고, 자, 안쪽에다가 시접 쪽에다가 일단 끝까지 다 쳐보세요. 이렇게. 자, 뒤쪽도.
이쪽으시고요. 그 다음에 뒷판입니다. 뒷판도 자 여기에다가 식서테이프 찢어배치세요. 이거는 찢어배칠 때는 안감이 없을 때, 안단이 없을 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이니까 겉에서 보이면 비기 싫어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 네. 자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 이거 두 개는 그냥 가지고 가세요. 미싱하는 거라서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인바이어스 감을 안 띄었네요. 다 이거는 자 심지 붙일게요. 심지 다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프수 만드시면 됩니다. 1cm 보시고 자 꺾으세요. 꺾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4cm 커프스가 조금 넓었어요. 그래서 제가 넓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꺾으시고요. 두 개 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여기는 없어질지 몰라서 제가 연필로 할게요. 살짝만 봉제선 네, 이렇게 하고 시접 1cm 이건 자르는 선이라 이걸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잘라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펼쳐서 자 29cm 놓으시고 직각으로 그냥 그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자 얘도 반대쪽 것도 1cm 꺾으시고 자, 4cm 그려놓으시고요. 자, 여기 그리고 나갈게요. 29cm 지금 그리시면 조금 편하긴 해요.
29cm, 시접 1cm. 이렇게 해서 지금 자르세요. 그려놓은 거 꺾으시면 됩니다. 다림질은 이쪽에서, 겉감 쪽에서 말고. 시접에 1cm.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어스 인바이어스 감을 제가 이걸로 쓸게요. 이게 흰색이라서 이 옷이. 자, 다른 거 쓸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4cm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이거 한 번만 떼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4cm로 이렇게 요것만 뜨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닫지되는 건 끝났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공제할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